안녕하세요. 처독처독 처방받는 독서의 김지은 기상캐스터입니다. 저는 원래 날씨를 전해드리는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평상시 책을 또 좋아해서 사실 좋은 책 보면 많은 분들과 또 공유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처독처독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에 맞는 처방을 책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겠다라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저는 찾아왔습니다. 지난 콘텐츠들 보니까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알찬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왔는지 먼저 사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 왔는지 사연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연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공감가는 그런 사연이기도 해요.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요즘 제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평소라면 농담으로 넘겼을 법한 얘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계속해서 깨기 일쑤고 그렇게 슬픈 내용도 아닌데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고 요즘 회사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져서 도망치고 싶다가도 모아놓은 돈이 변변치 않아서 또 참고 있기는 해요. 인스타 보면 남들이 번듯한 직장에 결혼들도 빨리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미래도 없이 나이만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가족, 친구, 남자친구까지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기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도서가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감 가시죠? 저는 항상 지금도 사실 이런 고민에 빠져서 살고 있기는 합니다. 이 사연 앞머리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 제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게요.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주변 상황이 굉장히 짜증나고 싫어지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 도망치고자 하는 용기는 또 없고 여권도 당연히 안 되고 뭐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원인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힘들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 반복적인 이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지쳐가고 그 지쳐가는 게 누적되다 보면 이 생활이 이 현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누군가가 보면 굉장히 화려한 직장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스튜디오에서 항상 방송하고 대기하고 또 원고 쓰고 대기하고 또 방송하고 그렇게 방송을 계속하면서 또 집에 가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허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똑같은 날씨를 또 원고를 쓰다 보면 이게 내가 진정 잘 쓰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면서 항상 그런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서 나이는 먹어가고 주변에 자꾸 어린 친구들, 예쁜 친구들 자꾸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한 번씩 와요. 저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서 그때마다 사실 이 고통을 좀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너무 힘들면 그냥 차라리 몸을 만들자 해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취미를 갖자 해서 꽃꽂이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뭐 영화도 많이 봤는데 영화도 그냥 흥미 위주 그리고 책도 생각을 많이 하는 책은 되려 더 읽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판타지 소설, 뭐 추리 소설 이런 거 많이 찾아서 읽고 이러면서 뭐 고통을 좀 이겨내려고 나름의 어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지냈지만 결국은 그 순간의 고통은 면하지만 자꾸 회피하게 되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다시 또 돌고 돌아 또 찾아오더라고요. 또 갑자기 현실이 싫어지고 또 불행해지고 나만 처량한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더 눈덩이처럼 팍 커져서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회피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항상 빠졌었거든요. 그럴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치유가 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그 책을 처방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영리 심리학입니다. 이 책이 저는 굉장한 큰 치유를 얻었거든요. 어떻게 얻었냐면 결국은 나의 문제를 찾아서 직면해야 한다. 나의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이 책 보시면 어때요? 명리 심리학. 이 말 그대로 명리하면 명리학. 여러분 사주팔자 아시죠? 그 사주에 그 명리학이잖아요. 그 명리학이랑 심리학이랑 합쳐진 책이에요. 사실 저는 종교가 있어서 사주하면 좀 미신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색안경을 끼고 처음에 바라봤었는데 이 저자를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무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동대학을 졸업하신 정신과 의사 양창순 박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미 제가 읽은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담백하게 산다는 것.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등등. 굉장히 유명한 분이셔서 갑자기 신뢰감이 가면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웬 정신과 의사가 사주? 거기서부터 흥미가 좀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이 박사님이 곰곰이 보아하니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정신과 의사를 안 찾고 어디를 많이 찾는 줄 아세요?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물론 앞서서 제가 종교가 있다고 했지만 어디 용한 점집이 있다 이러면 사실 가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은 힘들 때 점집을 가서 어떻게 치유를 받는 것일까?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사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 사람을 치유할 때 있어서 꼭 서양의 이 심리학으로만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주학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사주를 보러 가면 자신의 생년월일, 그쵸? 그리고 태어난 날짜를 통해서 그 기륜화복을 점치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사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우주의 기운이 다 합쳐져서 그 사람의 기질이 생긴다. 즉 운명론, 그쵸?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데에는 이유가 없다. 본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기반에 깔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힘들 때는 항상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지? 왜 나는 예쁘게 태어나지 못했지? 왜? 왜? 도대체? 하지만 답을 알기가 너무나 힘들죠. 보통 서양과학에서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답을 알려주지만 사주학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 너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도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돼 라는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거 뭐 이런 게 치유가 되나 싶지만 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명리학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성격적인 결함들이 어쩌면 모두 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비로소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런 요소들을 처음부터 타고난 이상 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원인을 찾게 되면 오히려 더 이 현실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단순하게 내 성격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내 잘못이 아니야. 어쩌라고? 내가 이런 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걸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 되지.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도망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된 데에 있어서는 큰 이유가 없어. 내 자신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라면서 이 수용의 자세를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준 이 책이 점집, 뭐 사주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면 사실 신뢰감이 그렇게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명리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서양 과학을 합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이 삶의 관점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진짜 사주를 보는 방법, 사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주는 따로 있을까? 혹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주가 있을까? 이런 흥미진진한 그런 챕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꼭 사주에 의해서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서양과학과 함께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자꾸 회피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더 새롭게 나아가는 어떤 힘이 또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공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힘들 때 그냥 일반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수필을 통해 여태까지 치유를 받았지만 그것이 너무 이제 지루하다, 고루하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명리심리학 같은 흥미진진한 책을 읽어서 나의 어떤 주변 환경의 힘듦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연에서도 자꾸 남과 비교하는 말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인스타 보면 남들은 번듯한 직장에 결혼도 잘하는 것 같고 뭐든지 보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인 것 같고 나보다 나은 것 나는 굉장히 초라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 또한 이 명리심리학 책을 읽어보니까 나의 기대치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람 있는 그 자체로 내가 바라본다면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사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이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처독 처방받는 독서 시간을 좀 꾸려봤습니다. 이 외에도요, 속닥속닥이라고 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한 번쯤 어떤 책인지 낭독을 통해서 또 들어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꼭 한번 속닥속닥 콘텐츠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항상 댓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연과 또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추천하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다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연, 고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에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소식들로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